국민 라디오 김용민의 조강 브리핑. 2015년 4월 13일 월요일에 조간 배달하겠습니다.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 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 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경아, 오랜만에 경아를 만나서 너무너무 좋군. 저도 좋아요, 선생님. 오늘따라 경아의 얼굴이 유난히 빛이 나는 걸 마치 밤하늘의 샛별처럼 말이야, 경아. 선생님이야말로 건강한 청년처럼 변하셨어요. 뭐랄까, 그 이전의 무기력한 선생님이 아닌 야성을 다시 찾은 사나이? 처음엔 나도 새싹당 콩차가 숙취에만 좋은 줄 알았어. 그런데 차를 곁에 두고 마신 지 얼마 후부터 내가 남자였다는 걸 깨닫게 됐지. 어쩐지 오늘따라 활력이 넘친다 했어요, 선생님. 어때, 경아? 뜨거워요.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고 전창걸.com으로 오세요. 전화 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불법 정치자금 제공 명단인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서 검찰이 정식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새누리당, 청와대, 정부 요직을 역임했거나 맡고 있는 권력 실세들이 한꺼번에 검은 돈 의혹에 휩싸인 전대미문의 사건, 정권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관련한 소식을 중심으로 오늘 조간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주목되는 뉴스가 이겁니다. 많은 신문들이 다뤘는데요. 경향신문 8면을 주목하겠습니다. 이완구 총리가 고 성완종 전 회장의 측근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서 성완종 전 회장과 무슨 대화를 나눴느냐라고 캐물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완구 총리는 상대방이 답변을 거부하니까 내가 총리인데 나에게 다 이야기하라 라면서 압박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이기권 전 새누리당 충남도당 대변인이 밝힌 건데요. 성완종 전 회장의 빈소가 있는 서산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이같이 밝혔다는 겁니다. 한편 성완종 전 회장이 이사장이었던 서산장학재단의 김평산 부이사장은 검소한 인생길을 걸어온 고인에게 부도덕한 오명의 낙인을 찍으려 했던 의도가 있었는지 또 누구에 의해 어떻게 고인이 표적이 됐는지 서산장학재단 가족은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완구 총리, 뭐 비록 액수가 적히진 않았지만은 성완종 전 회장이 이 돈을 준 대상 그 목록에 오른 인물 아닙니까? 이런 분이 왜 성완종 전 회장 측근에게 12차례나 전화를 해서 무슨 대화를 고인과 했느냐? 아, 내가 총리인데 다 말하라 캐물었는지 규명돼야 될 여러 사안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1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 시신 주변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두 대는 일명 대포폰이라고 불리는 차명폰이었고
성완종 전 회장은 두 전화기로 현 정부 인사 10여 명과 집중적으로 접촉하면서 구명 로비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시작하는 기사입니다. 검찰은 판도라의 상자로 주목받았던 문제의 휴대전화 두 대를 대검 과학수사부에 넘겨서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 등을 분석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검찰에 따르면 성완종 전 회장은 숨지기 전날인 지난 4월 8일까지 20일 동안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10여 명의 현 정부 유력 인사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전화번호가 갑자기 바뀐 탓에 상대방이 성완종 전 회장임을 모르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저 성완종입니다. 전화 받아주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도 여러 통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전화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했던 지난 4월 8일 밤까지 계속됐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검찰이 성완종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경남기업 임원진과 나눈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이 녹취록을 보게 되면 경남기업이 2007년 이후 최근까지 8년 동안 건설 현장 전도금 명목으로 사용한 현금 32억 원의 용처를 검찰에 어떻게 설명할지를 논의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32억 원을 건설 현장 전도금으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현장 사업장 운영을 위해서 본사에서 보내주는 경비가 바로 전도금인데, 뭐 회사 자금으로 썼다 이렇게 그동안 회계상으로는 정리를 했던 건데, 그게 로비 자금을 썼던 시기와 일치한단 말이죠. 그래서 장부에는 회사 자금이라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경선, 대선 지원 자금으로 썼던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완종 전 회장 생전에 전 경남 기업 임원진과 나눈 대화에서는 이것을 경조사비로 쓸지 회사 자금으로 쓸지 이걸 놓고 서로 논의했다는 겁니다. 이 돈의 용처가 궁금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겨레 2면을 보니까요. 눈을 씻고 다시 볼 수밖에 없는 기사입니다. 성완종 전 회장이 지난 4월 9일에 목숨을 끊기 전 검찰이 자신에게 제안했다고 언급한 이른바 딜의 내용에 대해서 성완종 전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한 기업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2005년과 2007년, 이때는 참여정부지요? 노무현 정부였는데요. 노무현 정부의 특별 사면을 받는 과정에서 도와준 사람들을 진술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런 증언입니다. 성완종 전 회장이 숨지기 며칠 전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특별 사면을 도와준 사람들, 그러니까 뭐 당시 권력자, 참여정부 인사들,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이름을 불면은 선처해 줄 것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향신문 기자와 한 마지막 통화에서 말한 딜이 바로 특별 사면을 도와준 참여정부 출신 등 정치권 인사에 대한 진술을 의미했던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하하. 일부에서는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명박 정부 고위층, 이 사람들 이름을 대면은 이 성완종 전 회장 당신의 혐의 덜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딜을 했다는 그런 설이 구구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방금 증언했다고 밝힌 성완종 전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기업 관계자는 뭐 그것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은 성완종 전 회장은 검찰이 특별 사면 과정을 확인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웠다라고 말하더라, 이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성완종 전 회장은 목숨을 끊기 전인 지난 9일 아침 경향신문 기자와 한 통화에서 검찰이 저거랑 제 것을 딜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딜할 게 있어야지요 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직후 검찰은 그런 뭐 딜 운운하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 성완종 전 회장이 출석할 때부터 나갈 때까지 변호사가 전 과정에서 동석했다, 이렇게 해명한 바 있는데요. 변호인은 그럼 어떤 입장이냐. 이 성완종 전 회장이 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감이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와전됐을 수 있는데 검찰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었다, 이렇게 확실히 알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완종 전 회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만약 검찰이 정말 2007년 노무현 정부가 특별 사면하는 과정에서 뭔가 자신에게 도움을 준 참여정부 인사일 것으로 추정되는 그 사람을 밝히면은 선처할 것처럼 검찰이
이 딜을 걸어왔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은 현 정부 검찰은 지금 뭐 부정부패 일소하겠다, 척결하겠다. 이게 실은 이명박 정부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노무현 정부 죽이기로 가려는 그런 방향 속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하는 추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향신문은 검찰로부터 고 성완종 전 회장의 인터뷰 녹음 파일 제출을 요청받았는데 경향신문은 인터뷰 내용을 정치적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특정 정파에 미칠 유불리를 따지지도 않을 것이다. 오로지 진실을 밝힌다는 저널리즘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하겠다.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라면서 검찰에다가 녹음 파일을 제공할 것이라고 오늘 6면 최윗단 7단으로 해서 회사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검찰을 믿을 수 있을까? 현 정부의 신여나 다름없는 이런 검찰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와 관련해서 한겨레 사면을 보면은 새누리당 내부에서 특검 수사로 풀어야 한다. 벌써 이 목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야당도 지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여당 내부에서부터 특검 수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관련한 기사를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을 지낸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기자들과 만나서 정치와 공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성역도 제한도 있어서는 안 된다. 부정부패를 끊고 깨끗한 정치를 위해 필요하다면 특검을 하든 뭐라도 해야 한다라면서 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권 인사 가운데 특검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사람은 김문수 전 지사가 처음입니다. 검찰이 수사하는 와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검찰 수사만으로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 라면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미래연대, 새정치수요모임, 민본21에서 활동한 이른바 개혁성향의 소장파 정치인들도 어제 그 국회 사랑제에 모여서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특검 도입과 당 쇄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정병국, 정두원, 박민식, 안홍준, 이재 의원을 비롯해서 남경필 경기지사,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 권태기, 정태근, 진수희 전 의원 등 여권의 원내 원외 인사 3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호호, 이런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만큼 지금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8명 가운데 금액이 적시된 사람이 6명이죠. 적시되지 않은 두 사람은 바로 이완구 국무총리와 현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죠. 한국일보 3면을 보면은 만약 성완종 리스트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또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검찰 수사 결과 말이죠. 이들이 과연 처벌이 가능한지 관련한 공소시효를 따져본 내용의 기사가 있습니다. 일단 공소시효 기준으로 따져보면 정치자금법으로는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홍준표 경남지사 두 명에 대해서 기소가 가능합니다. 뇌물죄를 적용하면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세 명을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서 재판에 넘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성완종 전 회장은 리스트에 오는 정치인들에게 주로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건넸다고 경향신문에 말을 했는데요. 이 경우에 적용 가능한 것이 정치자금법인데 이 법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공식 후원금 처리 없이 정치인이 돈을 받으면 청탁 그리고 대가성과 관련 없어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공소시효가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성완종 전 회장이 홍문종 의원에게 2012년 대선 기간 동안 2억 원, 홍준표 지사 쪽에 2011년에 1억 원을 건넸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 두 사람의 공소시효는 각각 홍문종 4년, 홍준표 3년 이렇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경향신문에 추가 기사가 없는가 6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 지난 4월 9일 새벽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에 경향신문과 가진 마지막 인터뷰에서 꼭 좀 보도해달라 이렇게 밝혔다. 제가 지난 금요일 시간에 경향신문 기사를 인용해서 전해드렸죠. 인터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성완종 전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녹음을 해야 한다. 녹음이
잘 되고 있느냐라고 기자에게 확인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성완종 전 회장의 절박한 심정과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인데 성완종 전 회장은 깨끗한 정부,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깨끗한 사람을 앞세워서 깨끗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시간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 출석을 4시간가량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는데요. 이 돈 건넨 인사들을 거론할 때마다 신뢰가 깨졌다. 이런 점을 강조한 것으로 봐서 서운함을 품고 있었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은 자신이 인터뷰에서 털어놓은 말들이 가져올 파장을 충분히 예상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나중에 아실 테니까 잘 좀 다뤄달라 이런 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성완종 전 회장의 행적과 관련한 기사가 있습니다. 중앙일보 2면을 보겠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이 지난 4월 10일에 공개된 경향신문 인터뷰 육성 녹음 파일에서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2011년 당대표 경선 당시 1억 원을 줬다면서 돈 전달자로 윤모 씨를 지목했죠. 성완종 전 회장이 이 사실을 폭로하기 직전에 윤모 씨를 찾아가서 단독 면담했다는 그런 증언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권 관계자는 윤모 씨는 최근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이라면서 성완종 전 회장이 당시 윤모 씨를 찾아간 일이 있으며 이유는 홍준표 지사에게 돈을 전달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받기 위한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김기춘,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 성완종 전 회장의 일방적 주장만 남아있는 사례와는 달리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는 성완종 전 회장이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나왔을 때 캠프에 있는 측근을 통해서 1억 원을 전달했다. 그때가 2011년 6월쯤일 것이라면서 돈은 윤모 씨를 통해서 전달해줬다라면서 돈 전달자를 적시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 기자가 윤모 씨와 접촉했던 모양이죠. 윤모 씨가 중앙일보 기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 주장에 대해서 검찰의 움직임에 앞서서 내가 미리 말을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 언행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달라. 신이 없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라면서도 윤모 씨는 자신이 지난 4월 10일 어떤 언론과의 통화에서 성완종 전 회장의 주장이 틀리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 데 대해서는 그렇게 말한 건 사실이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라고 말해서 성완종 전 회장의 주장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최근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다 이렇게 덧붙였는데 윤모 씨는 언론인 출신으로 성완종 전 회장의 외가 쪽 인척 관계에 있는 인사라고 합니다. 주로 정치부 기자로 일했던 윤모 씨는 2008년 언론계를 떠난 다음 중앙대 선배인 서청원 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당시 친박연대 공동대표로 있을 때 그때 서청원 씨를 도우면서 정계에 발을 내딛었다는 겁니다. 윤모 씨는 2013년 서청원 평전을 내는 등 서청원 최고위원의 핵심 참모로 활동했고 지난해 새누리당 대표 경선 때도 서청원 캠프의 공보특보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방금 이 윤모 씨가 누군가 살펴봤는데 광명시장 출마자였군요. 동아일보 기자 출신의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 추정이 됩니다. 뭐 검색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성완종 전 회장 개인 일정이 기록된 내부 자료가 있다. 한국일보 일면 기사 주목됩니다.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여권 실세들과의 만남에 대한 기록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사 주목되는데요. 경남 기업 등에 따르면 성완종 전 회장은 숨진 당일인 4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2년치 일정 기록을 제출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성완종 전 회장의 측근 인사는 당시 성완종 전 회장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일정 기록이 적힌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렇게 일정 기록까지 담길 정도면은 거액의 돈을 준 또 다른 실증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추정도 가능할 텐데요. 자, 한겨레
이면을 보겠습니다. 검찰 수사에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회장이 성완종 리스트를 내놓기까지 치밀한 사전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성완종 전 회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기혁 씨는 한겨레와 만나서 검찰의 사실 그대로 밝힐 수밖에 없다.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혀서 성완종 전 회장의 장례가 끝나는 대로 공세적인 입장으로 전원하겠다 이런 뜻을 내비쳤다고 하는데 성완종 전 회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2, 3일 동안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불법 자금 전달 경위와 입증 자료 등을 핵심 임원들과 함께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니까 현 정권과의 전쟁을 벌이기로 한 성완종 전 회장이 비밀 병기를 준비한 셈입니다. 관련해서 앞서 전해드린 중앙일보 기사만 보더라도 성완종 전 회장이 윤모 씨를 만났던 점, 이것도 역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겠는가, 이런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편 성완종 전 회장 숨지기 전에 비서의 월급을 챙겨주라, 뭐 이렇게 말했다는 내용이 조선일보 2면에 실렸습니다. 한편 성완종 전 회장, 오늘 아침 8시 40분, 성완종 전 회장이 장로로 있는 서산중앙감리교회에서 발인예배가 있게 됩니다. 한편 조선일보 2면 기사를 보면 성완종 전 회장이 자살에 이르기까지 검찰 수사가 어디서부터 꼬였을까 이렇게 시작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는 지난달 18일 경남기업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해서 해외 자원 개발 비리 수사를 본격화했는데 당초 검찰은 성완종 전 회장이 국고를 빼돌려서 다른 곳에 썼다는 밑그림을 그렸는데요. 이틀 뒤에 경남기업은 국고는 해외 자원 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이 신청할 수 있었고 석유공사가 컨소시엄 지분율에 따라서 적법하게 쓴 만큼 융자금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 경남기업과 석유공사 사이에 맺은 투자 약정서대로 경남기업이 자금을 집행하고 나중에 그만큼의 융자금을 지원받았고 사업 실패로 융자금을 감면받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원칙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검찰은 수사를 중단하지 않고 경남 기업이 기업 신용도를 과장해서 융자를 받아낸 사기 혐의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은 검찰 쪽이 자원 외교 관련해서 수사하다가 없으면 그만둬야지 마누라, 아들, 5만 것까지 다 뒤져서 가지치기 해봐야 또 없으니까 1조 원 분식 이야기를 했다라면서 검찰의 별건 수사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 관계자는 수사 방향이 잘못 설정된 측면은 있지만 점점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용처가 입증됐을 때는 중단했어야 했는데 뭐 기왕 칼을 뽑았으니까 호박이라도 찔러야 된다 이런 심산으로 성완종 전 회장을 털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성완종 전 회장이 특별히 미운 어떤 권력 실세가 성완종 전 회장을 궁지에 몰았던 것인지 이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역시도 규명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은 현 검찰이 과연 그것까지 수사할 수 있을까요? 예. 특검 필요성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네, 뉴스의 재구성 듣고 오겠습니다. 4월 12일에 있었던 일. 세계 물포럼 개막식에서 박근혜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이 줄당기기 퍼포먼스를 하던 중에 나무로 만든 2m 높이의 구조물이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구조물이 정상들이 서 있는 방향으로 쓰러지면서 경호원들이 무대 위로 뛰어올라가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구조물은 조선 세종 때 장영실이 만든 물시계인 자격류를 본뜬 것으로 조선시대 자격류 하면 생각나는 것이 또 있는데 찬반 논란이 치열했던 4달강 살리기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하류에 위치한 여주보에는 주변에 있는 세종 대왕릉의 분위기에 맞게 훈민정음 언해본이 새겨져 있습니다. 보 위의 기둥은 물시계인 자격루의 모습을 본땄고 여주보는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것. 4대강의 운명만큼 위태로운 것이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도 이 의혹에 대해서 보호할 생각이 추워도 없습니다. 이번 일은 빠른 시간 내에 확실한 매듭을 짓고 국정은 중단 없이 진행되어야 되고 급기야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검찰의 외압이 없도록 우리 새누리당에서
앞장서 책임지겠습니다. 엄정하고 투명하고 신속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는 게 정도입니다. 성완종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마지막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말.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뛰던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에게 현금 2억 원을 주었다는 내용의 녹음 파일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대선 때도 우리 홍문종 같은 경우하고 본부장을 맡았잖아요. 제가 한 2억 정도 이렇게 줘서 그 조직을 관리하니까 현금으로 줬죠. 이 사람도 자기가 썼겠습니까? 대통령 선거에 썼지. 우선 홍문종 씨 펄쩍 뛰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밤새 생각을 해도 내 이름이 왜 들어가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 제가 단 1원이라도 받았다면 정계 은퇴를 할 것입니다. 다음 홍준표 씨. 또 홍준표가 당 대표 나왔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도 한나라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내가 1억을 통해서 내가 그걸 1억을 전달해줬고 내가 홍준표를 잘 알아요. 그 친구한테 내가 1억을 통해서 내가 그걸 1억을 전달해줬고 나한테 뭐 그까지 올 설리는 없고 네. 우리 캠프에 혹시 그게 있느냐 물어보니까 캠프 사람들은 그런 일 없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펄쩍 뛰지도 않을 뿐더러 측근 인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내용에 대해선 누구 말이 맞는지 지금은 알 수 없다며 거리를 뒀습니다. 컨설팅을 하다 보면 전국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 이래저래 친지로부터 돈 걷어가지고 선거운동 해주는 사람도 많습니다. 홍 지사 측 관계자도 선거 자금을 받아 캠프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측근까지 일부 긍정하는 마당. 결국 검찰은 홍준표 씨를 먼저 도마 위에 올리는데 이유가 뭘까요? 홍준표 경남지사가 첫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유는 중간 전달책과 돈 전달 시점이 특정됐기 때문입니다. 성완종 전 회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윤모 씨를 통해 홍 지사에게 1억 원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홍 지사와 홍 의원 두 사람에게 2011년과 2012년에 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공소시효는 3년 이상 남아있습니다. 내가 뭐 공천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하고 그러니까 너무 배신감이 들고. 김용민 PD의 해설과 비평으로 꾸미는 조간신문 브리핑. 매일 아침 7시 국민라디오와 팟캐스트를 통해 배달됩니다. 다운로드는 물론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로 함께해 주세요. 한겨레 12면을 보겠습니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회장이 청와대 압력으로 자신이 해임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죠. 이 어마어마한 큰 파장을 야기했어야 했는데 곧바로 성완종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서 덮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 조한규 세계일보 사장 경질에 앞서서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한용걸 세계일보 편집국장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동할 당시에는 한용걸 편집국장이 사회부장이었습니다. 당사자들은 학교 선후배끼리의 사적 만남이라고 했지만 한용걸 국장이 회동 이후 보름도 지나지 않아서 편집국장으로 승진한 정황 등을 들어서 만남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뒷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조한규 전 사장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세계일보가 부당하게 청와대 압력에 굴복해서 대표이사면서 편집권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던 나를 해고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 회장이 신동빈 회장과 함께 집무실을 내년 말 완공 예정인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롯데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롯데월드타워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니까 이를 불식시키려는 고강도 처방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일보 17면 기사입니다. 한국일보 12면 보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집행기관이 바로 행정자치부지요. 행정자치부의 일부 간부들의 출신지에 평균보다 높은
특별교부세가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모두 특별교부세 배정에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연고지 챙기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이 연고지에 나중에 출마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도 뒤따를 수밖에 없고요. 정종섭 장관 고향 경주시의 99억, 전 담당 과장 고향인 전주시의 48억 이렇게 배정됐다고 하는데, 뭐 행정자치부는 운영지침을 어긴 것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운영지침을 어기면 큰일 나지요. 예, 운영지침 맞게 하셨겠죠. 네, 벌써 마무리할 시간 됐네요.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밤에는 중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올 예정인데요. 영남과 제주도에 20에서 60mm, 충청과 호남, 영동에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 지역에는 오늘 밤부터 5mm 안팎의 비가 살짝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낮에 호남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4월 13일 월요일 아침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